여기는 500에 50에 관리비 6만 원 깔끔한 원룸입니다. 여기가 지금 방 3개 나왔는데 500에 50이 요거 하나고 500에 60으로 2개 나왔어요. 근데 여기가 방이 더 작다고 50 받는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별 큰 차이가 없거든요. 이렇게가 3m 30에 이렇게가 2m 80입니다. 분리된 거 빼고. 그럼 저라면은 10만원 차이면 요 방 할 것 같은데. 일단은 그렇네요. 그리고 여기가 이제 대신에 이제 화장실에 창문이 없네요. 화장실에 창문은 없지만 500에 50에 이 정도면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. 500에 50에 이 정도면 괜찮다고 봅니다. 크기도 뭐 그럭저럭 괜찮고 집 연식 1년밖에 안 됐고 요것보다 조금 더 큰 게 60이니까 물론 조금이라도 더 크고 월세 더 내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요 호수가 메리트 있지 않나? 화장실에 창문 없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10만원 차이면 괜찮다고 봅니다. 오늘 무지하게 넓네요. 아무튼 한쪽 빌드인 쫙 다 돼 있는 형태라서 요런 방은 많진 않아요. 최근에 지은 집들이 요런 방들이 있는데 최근에 지은 방들은 어떻겠어요? 가격이 당연히 비싸겠죠? 그러니까 싼 방 중에서는 저기 한쪽 다 빌트인 되어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.